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영덕의 차도남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리를 진행하면서 애를 좀 먹었던 차량에 대한 영상이고요. 아우디뿐만 아니라 BMW, 벤츠 차량들도 이 차량과 동일한 증상으로 스리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 이 차량은 스리를 진행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던 사례입니다. 2009년식 아우디 A6 2.0 TFSI 차량입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냉간 시에는 소음이 없다가 엔진이 열을 받으면 피리소리처럼 소음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냉간 시에는 스모그 테스트를 진행해도 전혀 누설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엔진이 열을 받아서 소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소리가 장난 아니게 커서 소음으로 엔진 전체가 울려서 소음이 그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음이 발생할 때 카뷰레터 클리너를 누설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뿌려보면 엔진과 미션 중간의 크랭크 리어 실 쪽에서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곳에 카뷰레터 클리너를 뿌리면 엔진의 RPM이 심하게 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내려서 크랭크 리어 실 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크랭크 리어실을 확인해보니 외부축이 살짝 눌려서 변형된 부분은 있었지만 누설이 될 만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뷰레터 클리너를 뿌렸을 때 누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크랭크 리어실은 일단 식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크랭크 리어실을 교체 후 미션을 조립하고 시동을 걸고 열을 받쳐서 확인을 하는데 소음이 동일하게 다시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미션을 내렸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미션을 다시 탈거해서 혹시 작업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다시 조립을 했고요.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누설 부위가 크랭크 리어 실 외에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크랭크 리어 실 쪽에서 누설이 있었지만 소음 발생의 원인은 로크암 커버 위쪽에 위치한 오일 세퍼레이터에서 발생했었던 사례입니다. 오일 세퍼레이터의 내부에는 얇은 마구리 된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크랙이 생겨서 소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냉간 시에는 막 자체가 굳어있는 상태여서 떨리지 않다가 열을 받으면서 유동성이 커지면서 누설되는 공기의 흐름에 떨리면서 소음이 생겼던 사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비사들이 이 차량과 비슷한 소음으로 정비를 하면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모든 증상이 누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누설 증상과 소음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달랐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BMW나 벤츠 차량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에서 이와 비슷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리 당시 미션을 몇 번씩 탈거하고 조립하는 과정에 혼자 너무 열을 받다 보니 다른 자료 사진과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영상과 자료가 있었다면 더 좋은 영상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 이 사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